안녕하세요. 저는 퇴정 도깨비 빛깔의 성명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운동인가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도깨비 깃발을 연출한 김정우입니다. 네, 추운 날 우리 영화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훌륭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너무 열심히 찍었고요. 요즘 극장이 좀 어려운데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우무치형 갈맛은 강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들으셨죠?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참 추운 날인데 그리고 밖에 요즘에 참 나오기 어려운 나날인데 이렇게 우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니 정말 저 끝자리까지 저 맨 뒤에까지 정말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뒤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다 커플이 부럽네. 아,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시면서 SNS에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가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가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왜 지금 오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극장에 사람의 발길이 많이 끊긴 지 한 2년째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극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무대 인사를 개봉 전부터 3주째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관객석이 좀 많이 비어서 하늘이가 무대 인사를 계속 혼잣말로 계속 이렇게 뒤에 꽉 찼다고 하는데 진짜 여기는 꽉 차가지고 너무 기분이 들어오는 순간 되게 감동스럽네요. 1년 동안 더운 날, 추운 날 배우들이 정말 고생해서 감독님과 찍은 영화인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직도 저희는 극장에서 오랜 시간 다 장기 상영 들어갔으니까요. 소문 지금 내주신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주시고요. 극장에 나오셔가지고 해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김성호 배우가 나오는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외화도 많이 봐주시고 좀 극장에 이제 코로나 곧 끝나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안전하게 마스크 쓰시고 극장 나오셔서 많은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섭 역할의 김성호입니다. 우리 영화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이제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더구나 또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해적 영화 선택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실 거죠? 네. 식사는 메뉴는 육고기와 해산물이 공동으로 들어간 해신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오늘 탁월한 선택이시지 않을까. 오징어. 오징어. 정어리가 지금 어디 파는 데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 잘 보셨으니까 신나고 즐거운 마음 간직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랑 역을 맡은 배우 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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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상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울컥하고 그러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정어리 김밥 하나씩 정어리가 지금 없네. 아쉽게도. 네, 오늘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즐겨주셨기를 바라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재밌다, 즐겁다, 되게 재밌었다 이런 좋은 한 말씀 주변에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 영화 앞으로 상영하는데 장기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 역할을 맡은 박재환입니다.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애정 때문에, 애정 덕분에 저 영화가 조금 전에 100만을 돌파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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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 정말 잘 되시길 빌고, 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해적 도깨비 깃발의 송영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 상영 전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을 연출한 김정훈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적 도깨비 깃발은 즐겁고 신나게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예요. 배를 타고 여행을 즐기듯이 편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우치 역할을 맡은 강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우리 영화 이렇게 호흡이 좀 올라와야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다시 준비되셨어요? 네. 다시 준비되셨어요? 네. 근데 등이 너무 등받이에 딱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등 좀만 떼시고, 자, 등 살짝 떼시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봅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들, 이제 해적선 출항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이 좀 올라와야 더 즐겁게, 재밌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추운 날씨에, 그리고 참 밖에 나오기 어려운 나날들에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끝까지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즐겁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해적 도깨비 깃발이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좀 늦게 오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극장가에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가 2년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관객수가 드랍됐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당연히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100만을 넘었대요, 오늘. 예, 무대 인사는 지금 이 순간 100만을 돌파해서, 어쨌든 올해 최초의 100만 돌파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 해적 도깨비 깃발이 오랜 시간 동안 극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좀 소문 좀 더 내주시고요. 2월달 쭉쭉 개봉하니까요. 아,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떨어진 주식 비트코인 다시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코로나도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 네,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한혜 씨랑 상우 선배랑 다 너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어려운 시기 속에 찾아주신 거라 더욱더 소중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즐겁게 즐겨주시고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연일 뉴스에서 코로나 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너무 걱정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조심해서 다니시면 괜찮지 않을까. 또 이렇게 극장 찾아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리고, 네, 주변에 좋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앞으로 또 장기 상영할 수 있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좋은 한 말씀이 저희 영화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섭 역할의 김성호입니다.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해적 도깨비 깃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 곧 보실 건데 많은 분들이 이번 관은 채워주셔서 너무 저희가 기분이 좋네요. 영화 분명히 신나고 설레이고 또 뭐가 있지? 즐겁고 아무튼 그런 비슷한 감정들이 많이 들 거예요. 믿고 보셔도 되니까 재밌고 신나게 보시고 또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코로나보다 있지만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좋은 올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스코어를 내주신 것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즐겁고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신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도 안전하고 조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인사.